48살이지만 단점을 극복해가면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엄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그 공통점이 저랑 같은 것 아, 같습니다. 네. 저는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너무 좋고요. 이게 좋은 이유는 엄마가 계속 성장을 해야 자녀들한테도 제가 어떤 롤모델이 될 그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야, 우리 엄마 글쓰기 못했다는데 책도 냈어. 엄마 나가서 이렇게 발발 떨었다는데 강의도 잘해,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자녀들한테도 좀 자주,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줄수 있는 엄마.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롤모델이 된다. 그 이제 재무 컨설팅 관련 일을 하시니까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재무 컨설팅 하면은 그렇게 아니, 썩 좋지만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맞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자기소개에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직이 증권사 있었고, 그다음에 프루덴셜 생명에서도 2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어떤 금융상품만 판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타이틀은 재무 컨설턴트, 자산관리사, 어쩌면 PB,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고객한테 그 달의 특판이라든지 회사가 미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팔아야지 저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나는 고객들한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진짜 열심히 살지 그쵸, 않아요? 그 중에 살죠. 저축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면 나돈 필요한데 그동안 저축한 돈 어디 갔지? 진짜 돈에 발이 달렸나?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잘못된 자기 옷에 맞지 않은 금융 상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잖아요. 그쵸, 그쵸. 내부자로서 이 금융기관의 편이 아니라 고객 편에 섰었을 때이 사람한테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를 저는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죄송하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를 우리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모르느냐?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에서 저 그쵸.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다 인터넷 더 많이 청문한다고. 알아요, 맞아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소속되어 있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걸 다 알고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한켠에는 항상 있으세요. 그쵸. 그 마음을 이렇게 녹여드리고,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고객님 돈잘 모으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꾸 다가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설계사를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보면 잘 분배하고 잘해서 이거를 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좀 해줄 걸 그쵸. 기대하고 그쵸. 가는데 네. 이게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A나 B사 같은 그런 큰 기업에 속한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 사에서 그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또 보수가 달려 있고 그쵸.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좀 추천해주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네. 이미지가 나빠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은 좀 다르신 건가요? 지금은 어쨌든 고객들이 돈을 모으려면 금융 아니면 부동산을 선택해서 모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럼 전제 저는 금융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자격증을 많이 따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플랜에 맞는 금융 상품에 다양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한 기업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맞아요. 네,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뭐 때문에. A사, B사, C사 해서 고객에 필요한 상품에서 가장 좋은 걸 추천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비교 우위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항상 선택은 고객의 몫.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금융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건 고객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7천, 1천 명? 1,000명. 1,000명의 고객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재무 컨설팅 그 수없이 많이 하시면서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느낀 게 있다면, 이제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다 다른 삶을 살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재정 얘기를 해요. 돈 얘기. 근데 결과적으로 이돈 얘기는 인생 얘기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인생 삶 속에서 많은 다양한 뭐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딱두 가지 키워드로 거의 이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가족, 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는 그쵸. 방식은 다른데 그 안에 고민은 대부분 돈 아니면 아, 가족이더라. 아, 그러네요. 진짜. 이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 왜 네. 만나자고 하셨어요? 네.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네. 물어봐요. 네. 막 놀래지. 뭐지?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다가 아니 네. 돈 좀 모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돈을 왜 모으시려고 하세요? 네.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신데 딱 네. 말씀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 진짜 돈 왜 모아야 되지?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네. 누구를 위해서, 네. 몇 년 안에, 네. 얼마를 모으고 싶으세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여쭤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다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나를 위해서. 네. 이런 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잘 모으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또 삶에 돈이 부족하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쵸. 가족끼리 싸우고 싫어 돈도 모아야 돼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 네. 돈 이 두 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럼 나는 진짜로 이분들한테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느낀 건 두 네. 번째로 네.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네.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이런데 네. 정작 나의 고민, 특히 그게 재정에 관한 거다 그러면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거를 딱 벗기고 이걸 얘기한다? 이게 참 많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뭐 합리적이고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은 인생 사는 거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상담 끝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내가 이 얘기를 당신한테 왜 하고 있지? 아, 네. 아, 상담을 잘 하시나 보다. 아, 이거 비밀이야? 네. 걱정 마세요. 저 다 잃어버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마음 둘 곳이 많지 않구나. 아까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불렀지만 딱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구나. 그쵸, 경계를 하죠. 네, 경계하는구나. 그래서 제 고객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놓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간보시죠. 그렇죠. 괜찮나?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속마음, 속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은 고객분 사례가 좀 있을까요? 고객분들은 굉장히 다양하시기는 한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한 초등학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신데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기로 하고 찾아뵀어요. 네. 찾아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학년 모임 있거든요. 네. 학년 모임 가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셔가지고 추운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네. 그게 2018년도인가 17년도 12월이었거든요. 네. 학교 복도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네. 정말 추웠어요. 네. 발발발발 떨다가 약속은 했으니까. 네. 선생님이 막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막 미안하니까 네, 빨리 교실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막 무릎 담요 덮어주시고 막 뜨거운 차박 주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다가 미팅이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럼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기본 2, 3시간 하긴 하지만 네, 되게 잘 됐어요. 네. 잘 되고 나서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고객분이 현재 하고 계신 게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어떠어떠한 자료 필요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사진 찍어서 준비하셔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점검해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니 내가 당신 명함 이거 하나 보고 뭘 믿고 나의 정보가 있는 걸 다 보내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한 건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처럼 막 대해주셨고 그래서 미팅도 잘 됐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는 인천의 어디 초등학교 1학년 3반 땡땡땡 선생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아이디가 확실하다 이거지.
근데 윤상숙 당신은 딸랑 명함 하나 들고 왔는데 이 회사도 나는 처음 들어봤고 어떤 무슨 뭐 금융기관 뭐 증권사나 보험회사 소속도 아니고 뭘 믿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증권사에도 있었고 보험회사에도 잠깐 있었지만 소속인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솔루션을 못 드리니까 나는 고객을 위해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고객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 존재는 뭐지? 증권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한다고 그러고 쟤는 뭐지? 약간 또 혼동을 드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윤상숙이가 브랜드구나. 그러면 윤상숙이라는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더 공부해야겠구나. 또 뭘 더 준비를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금융기관에 있을 때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일명 대우를 받고 스스로 느끼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게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를 또 있지만 저의 이제 내면을 더 만들어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돈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인생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제가 어떤 자격으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책도 좀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저의 생각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게 경제책만이 아니라 인문학 책도 봐야 되고 막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이 지금은 저한테 굉장히 큰 고객이시기도 하고요. 2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명퇴를 하셨는데 이제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까 좀 든든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제 제2의 공무원 연금을 준비하시고 나서 사적으로 준비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윤부 대표 당신 덕분에 돈 참 많이 잘 모았네.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롭게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따님. 아드님, 동료 선생님들도 다 제 고객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교사분들은 이제 연금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꼭 이번 이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정되신 연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금융 상담 고민 같은 거 있나요? 그분들은 지금 이상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는 고객분의 50% 이상이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사학연금이나 그런데 그분들은 이때 어때요? 국민연금보단 두 배로 많이 돼요. 그쵸. 많이 내니까 복리의 효과에 의해서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선배들 나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은 내가 학교에서 받았던 월급 대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70, 80%를 연금으로 받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공무원법이 계속 한 5년, 6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면서 받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 머릿속엔 기준이 내 선배야. 그런데 나는 소득 대체율이 60%, 70% 자꾸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만큼의 갭을 더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야, 그거 못 받는데. 아예 포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과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의 준비가 너무 달라서 격차가 더 커져요. 아닐 것 같죠. 아니, 저는 근데 그 아예 포기한다는 게 너무 동의 돼요. 그렇죠. 저도 포기해가지고. 네, 이제 포기한다는 게 이제 인구 구조상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적어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롤 모델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그분들은 퇴직하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야, 건보료 많이 내. 세금 생각보다 많이 내. 그래 듣는구나. 듣는 거야. 그러면 받는 거 주는데 건보료 늘어난대. 어떡하지? 더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겠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아이들에게 돈 공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8년이라고 하셨나요? 처음? 16년. 16년 아이들 처음 하시면 그때만 해도 사실 부동산 이렇게 뜨겁지 않았고
주식은 사실 그때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아니었죠. 네. 코로나 그렇게 이후에 열어가셨으니까. 한 발 앞서서 뭔가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작가님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물론 그렇죠. 네. 저도 부자 되고 싶었어요. 네.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롤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네. 많은 책을 봤어요. 네. 뭐 재테크, 부자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네. 대부분 다 이렇게 테크니컬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투자해라. 네, 투자해라. 네. 근데 저한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난 부자 되고 싶은데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네.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재정 컨설턴트 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 중에 네.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있어요. 네. 아시죠? 네.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네. 것인가? 네.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읽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전 세계 부의 한 30, 40%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아, 거를 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네. 부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어떤 스크릿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그쵸. 그걸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핵심이 자녀 경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브 램지의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네. 것인가 그 책을 두 번을 읽고 나 해야겠다. 네. 근데 그 책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플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아닌 그렇죠.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네. 무작정 따라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제가 이번에 쓴 책이기는 네. 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항상 강조하는 건 복리 효과를 강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복리라는 게 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제 생각에는 금융 지식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그쵸. 이게 복리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쵸, 그쵸. 예.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네. 해보자. 따라 해보자. 저는 좀 시청력이 빨라요. 네, 네, 네. 롤모델 책을 찾았잖아요. 네. 계속 두 번 읽고 따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네. 아웃풋이 바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거를 하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네. 저조차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느슨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럼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쵸. 엄마들한테 가장 좋은 시스템은 자녀예요. 자녀.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고객들한테도 공부 좀 하세요. 네.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거 투자 알려드릴 거고 네. 수익 내드릴 거예요. 네.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윤상수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당신도 안목을 키워놔야 그쵸, 그쵸. 제가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아니 따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돼요. 네. 공부하세요. 제 말 맞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바빠요.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회사 일도 해야 되죠. 애도 키워야 되죠. 네. 막 바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게 자녀랑 같이 하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아, 예. 자녀를 위해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하겠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모들한테는 진짜 좋은 시스템. 같이 하게끔 만드는 게 어린 자녀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아이를 부자로 키우겠다는 방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육인 거잖아요. 교육이 이제 수능 교육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수능 교육을 이제 안 시키고, 뭐 안 시킨 건 아니겠죠. 사실 하긴 했겠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금융 교육을 이제 그런 별도로 이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 같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다 이제 학원 보내고 하니까. 맞아요. 뭐 학원을 하나 더 보내 더 보냈지 일부러 시간 내서 금융 교육을 시킨다? 이건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때 하거든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 생각 이런 게? 일단은 네. 요즘에 뭐 AI 시대, 뭐 네. 로봇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제 큰딸이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고 둘째는 네.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고3이 됐어요. 네. 이 아이는 아마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시대가 네. 요구하는 그쵸. 게. 네. 근데 둘째만 해도 앞으로 많이 10년 정도 남았는데 네. 굳이 대학을 가야 될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AI 로봇이랑 싸워야 되는 애들인데 네. 얼마나 머리가 좋다라고 한들 공부를 잘한다고 한들 네. 로봇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죠. 못 이겨요. 네, 네,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에 재능이 있냐? 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고 그렇죠? 네, 네. 금리가 높지도 않고 네. 그럼 투자를 무조건 해야만 되는 시대인데 네.
그럼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엄마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못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네. 나 없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얘네들이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잘 서서 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끔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러면 동공부를 한번 시켜줘 보자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던 찰나에 또 책이 나와요. 존니 네. 대표님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들에게 경제,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주는 거라는 거야. 뭔 말이야. 다시 봤어요. 했더니 네. 주식에는 그 기업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도 좀 담겨져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책도 보고 주식도 같이 하고 그럼 공부도 되고 돈도 모으고 일석이조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공부를 네.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동공부를 하기로 했지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교내에서 가르친다는 게 어려워요. 막연하거든요. 되게 막막하고 어려워요. 어떻게 시키셨을 거예요? 어려워요. 네. 일단은 네. 초등학생한테 시킬 때 네. 크게 한번 세 개로 나눠보면 네.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있는 게 있거나 장래 희망이 있거나 네. 뭐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만약에 레고에 빠져 있다. 네. 아니면은 뭐 레리꼬 겨울왕국에 빠져 있다. 아니면 네. 게임에 빠져 있다. 네. 이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도 노블록스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애가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뭐지 저 엄마?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럼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요즘엔 그 프로그래머들이 로블록스 안으로 들어가서 출근한다는데 너 그게 뭔지 알아? 야 로블록스 안에 자기만의 놀이동산을 만든다면서 그래서 입장권을 만들어서 판다던데 너도 그런 거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를? 엄마 이상한데? 이 엄마 좀 이상한데?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이제 네.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친구들 로블록스 많이 해? 물어보는 거죠. 엄마 많이 해. 그러면은 그 로블록스 하는 아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 엄마가 알아보니까 로블록스를 뭐 사용하는 유저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 네. 2억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더라. 미국 애들 더 많이 한대. 뭐 이거 네. 계속 얘기를 끌어가는 거죠. 네. 그럼 아이가 관심을 갖겠죠. 그쵸, 엄마가 그쵸. 내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러면 애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말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엄마가 알아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말이 막 폭풍 막 떨어지 네,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로블록스에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네네. 엄마가 너한테 너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네네. 이거 한 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먼저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 사주는 게 누구나 얘기하듯이 엄마 이름 말고요.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주시는 거고 이걸 계기로 해서 증권사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또 이제 엄마 욕심은 공부로 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도 살면서 증권사를 몇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거의 없죠. 네, 네. 제가 옛날에 증권사 있을 때도 사람 거의 없었는데 네. 요즘에 또 이제 MTS랑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안 그쵸. 오시죠, 잘. 네, 그러면 이제 방학에도 하니까 아예 손을 잡고 증권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회사마다 이렇게 팜플렛이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라는 게 다르죠, 네, 실은. 네. 그러면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거 세 개가 뭐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잖아. 네. 그러면 우린 지금 오늘 어디 왔지? 증권사 왔지. 그러면 증권사에는 어떤 상품들을 파는지 한번 네가 저기 팜플 하나씩 갖고 와서 엄마랑 한번 볼까? 그럼 뭐 주식, 채권, 펀드, ETF 뭐 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럼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시각을 확장을 시키고 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사회 시간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증권사에 가본 애랑 내 계좌 있는 애랑 노블락스 한 주 있는 애랑은 그쵸. 책으로 보는 애랑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거를 먼저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일단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를 먼저 엄마가 사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에 대한 개념 이해하나요? 잘 못해요, 어린애들은. 그런데 이제 어떤 개념으로 나가가시냐고 좋냐면,
너가 봤었을 때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아? 아니면 잘못 나갈 것 같아?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준 다 그렇죠,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 다 노블룩스도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네 돈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해줄 건데, 투자를 해준다는 뜻은 이 회사 잘 되라, 잘 되라 라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됐어. 네 말마처럼. 그럼 회사가 뭐라고 그럴까? 어머, 고객님, 주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고 너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배당은 뭐야? 그 회사가 너의 돈을 받아가다가 수익을 이만큼 냈으니까, 수익의 일부는 너가 준 돈으로 한 거니까 조금 돌려드릴게요 주는 게 배당이야. 그럼 너는 그냥 노블룩스 한조 샀는데 그냥 배당이라고는 조그만 돈을 네 통장에 받은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좋겠지. 그냥 이런 게 투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다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조금은 좋은 걸로. 그래서 주로 아들들은 뭐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한참 저희 고객분들한테, 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테슬라 많이 권해드렸었어요. 2년 반 전에. 대박. 400% 났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딸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월트 디즈니. 그거를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한번 사보세요 하고 확장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이제 관심이 있을 때고요. 관심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엄마들은, 우리 애는요, 뭐 관심 있는 게 도통 없어요. 맨날 TV만 보고 뭐 장래희망도 없고. 괜찮아요. 그 대신 엄마가 하실 일이 있어요. 일단 증권사 가서 계좌는 만드세요, 자녀 거를. 그런 다음에 자녀한테 꾸준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의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가 중학교 갈때 300만 원이 생겨, 고등학교 갈때 5만 원이 생기고, 대학 갈때 1000만 원이 생겨. 이 돈은 네가 원하는 거할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얘기를 그냥 꾸준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학교 갈때 300만 원 생긴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지금 봐봐, 벌써 100만 원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꾸준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려서 뭔지를 모를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중1 때 얼마 생긴다고? 300만 원. 그래요? 알았어요. 왜? 아니, 스키 캠프를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 대학 갈때 얼마 생긴다고요? 1000만 원. 왜? 아, 나 유럽 배낭여행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하냐면, 저는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재무 컨설팅을 하니까,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시험 봐서 취직했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해야 될거 아니야? 뭐 하고 싶어요? 생각이 없어. 안타깝죠. 뭐 근데 M4 세대라고 해서 거의 다 포기한 세대라서 그래서 저도 같이 포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나만큼은 좀 희망을 줘야 될것 같아서 똑같은 방법을 해드렸어요. 우리 일단 그냥 목표 없이 모아봅시다. 단지 1년 후에 얼마, 3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얼마, 10년 후에 얼마, 20년 후에 얼마 쪼개서 모아봅시다. 1년 후에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어때? 그거 다시 3년으로 묶어서 더 키우면 되지. 그랬더니 하나씩 생기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그걸 제가 돈도 이제 애들한테 해본 거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 말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뭐 1000만 원 모아 봅시다 하면은 어떻게 좀또 설계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어때요? 뭐 우리가 돈을 모읍시다 하면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불량한 거좀 모아서 돈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준 다음에 그쵸 모아야 되죠. 그쵸 그쵸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는 플랜하고 1년 동안에 유럽 출장 가는 거랑 플랜은 완전 다른 다르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거, 예산 세우기 다 다르죠.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돈을 일단 모으긴 해요. 왜? 엄마가 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건 하수예요. 내가 왜 모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더라도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기간별로 나눠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저는요, 1년 후에 전세 자금을 좀 인상을 해줘야 돼서 2천만 원 무조건 모아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떤 금융회사 선택해야 돼요?
기간이 뭐 얼마 안 1년 안에 무조건 모으는 건 은행밖에 네, 없어요. 그쵸. 그런 거를 투자를 하거나 보험하면 절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쵸.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돼요. 얼마 정도 모으고 싶어요? 얼마 모으고 싶어요? 얼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돈 얼마 있어요? 200 있어요. 그럼 2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0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은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그 고객의 진짜 딱 맞춤이네요. 진짜.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저랑 싫어도 네 번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은 만나서 네. 해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들 다시 얘기해 보면은 그 용돈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용돈 얼마씩 주셨어요? 그 처음 하셨을 당시에. 일단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 빼고 일단 중고등학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을 좀 다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가는 것도 집에 왔다 가는 거와 네. 아, 그냥 그쵸, 가는 게 있어요. 다르죠. 그냥 가면 돈이 좀 필요해요. 밥을 사 먹거나 네. 뭐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 친구랑 커피숍 가서 네. 뭐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얼마큼 필요한지를 일단 대화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에 학원 몇 번 가지? 월수금 세 번. 네. 오케이. 그 중에 집에서 밥 먹고 가는 거 말고 밖에서 먹어는 몇 번이야? 뭐 한 번. 그럼 요즘에 밥값이 얼마 정도 해? 네. 그러면 뭐 6,500원, 6,000원 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6,500원 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6,500원, 7,000원씩 네. 4주 이렇게 해서 28,000원이 뭐예요? 현재 소비예요. 소비죠. 그렇죠. 네. 그런데 딸이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네. 어머니는 밥만 먹고 사십니까? 친구를 친구를 만나서 커피도 네. 좀 마셔야 그쵸, 되고요. 그쵸. 그러면 네. 그래 커피숍 어딜 가는데? 스타벅스. 야 나도 비싸서 못 가는데 무슨 스타벅스야? 네. 이디야 가자. 막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럼 줄여서 뭐 3,000원짜리 커피숍을 매주는 못 가니까 뭐 2주에 한 번은 가자. 그래서 커피숍 값까지 주는 거예요.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게 현재 소비 값이 네. 만약에 5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전체 용돈을 100%잖아요. 네. 저는 현재 두 딸한테 현재 소비가 50%예요. 현재 용돈의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용돈이 100%이면 네. 이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50%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 5만 원을 주면 2만 5천 원이 남는 거네요? 어떻게? 아니죠. 5만 원이 전체 네. 용돈의 50%인 거잖아요. 그럼 전체 용돈값이 나오는 거죠. 10만 원이라고 10만 하는. 이렇게 해서 용돈을 책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0% 분을 여윳돈으로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꼭 필수적인 거 계산해서 그 100%를 합쳐서 용돈으로 준다는. 그게 현재 소비로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전체 용돈을 10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50%는 현재 소비예요. 네. 20%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저축. 20%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 10%는 기부예요. 그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비율은 정해져 네. 있고 이거는 네. 집집마다 뭐 환경에 따라서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럼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작가님 물어보신 것처럼. 그래서 용돈을 얼마 줘야 돼요?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용돈 100%를 잡기 전에 네. 현재 소비 50%를 먼저 책정을 하라는 거지. 애기랑 대화를 통해서 저처럼. 네. 그래서 얘가 5만 원이니까 네. 50%를 더하면 10만 원이 전체 용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정해놓은 비율이 20% 뭐 저축, 20% 투자 뭐 이게 있잖아요. 네. 이걸 또 어길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룰은 조금 네. 고정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자동이체가 되는 건가요? 자동이체 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요즘 애들은 바빠요. 네. 엄마도 바빠요. 무슨 네. 가게고 쓸 시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 네. 용돈 관리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힘을 쓰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자동이체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걸어서 네. 엄마한테 10만 원 용돈을 받으면 2만 원은 저축통에, 2만 원은 내 증권사에, 네. 만 원은 초록어린이재단에, 나머지 5만 원은 내 체크카드에. 그럼 이 아이는 체크카드에 5만 원만 가지고 쓸 때마다 띵동 4만 원 남았습니다. 띵동 3만 원 남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헐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럼 이런 용돈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 때 좀 주의 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주의 사항은 네. 아이가 반발을 하면 안 돼요. 반발을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반발이 제일 심한가요? 보통. 소비 양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녀랑 충분히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솔직히 네가 화장품 쓰는 거
사는 거 싫어. 어. 그 대신 네가 책 사고 문구류 사고 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화장을 하고 이디야보다 조금 더 좋은 커피숍을 갈 거면 네가 용돈 안에서 소비해. 야. 근데 용돈이 부족해? 그럼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외에 네가 뭐 책을 본다든지 문구류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거를 엄마가 원하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내 돈에서 기꺼이 너한테 해줄게라고 처음부터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의가 되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자하는 게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작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엄마가 뭐 쿨하게 8만 원 더 해줄게.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엄마가 나를 위해서 8만 원이라는 돈을 더 해주고 있으니 고맙잖아요. 그쵸. 그럼 본인은 아, 이 소비에 대한 것만 내가 잘 예산 짜면서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아, 그러면 이제 기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게 의외죠. 근데 전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휴, 기부 뭐 하러 하냐. 아, 그쵸. 뭐, 나 기부 안 하고 그냥 내 용돈 쓸래. 이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기부랑 더 많이 할래 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할래는 없었고요. 아, 없었어요. 네. 기부를 한 건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플랜 똑같이 따라 했잖아요. 그분들이 기부를 무조건 시키더라고요. 자녀한테. 근데 그분들 멋지잖아요. 그렇게 생긴 기업이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기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쵸. 멋지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간지나게 따라 한 거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둘째가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뭐 이런 데 월말, 연말 되면 이렇게 돈 좀 가져오라고 해요. 후원하라고. 옛날에는 저한테도 돈 받아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저축에 해당되는 20%가 이렇게 투명한 통에 들어있어요. 그건 자기가, 보이게.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럼 이게 거기 들어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다 썼어? 아, 이제 소비한 줄 알고. 원래 소비할 돈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굿네이버스에 갖다 댔다고, 자기가. 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폭풍 칭찬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것도 툴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초록어린이재단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좀 큰 데에 홈페이지를 스스로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또래 애들이 야, 진짜 생일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오는구나를 처음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큰 딸은 그런 아이한테 후원. 둘째 딸은 이제 엄마가 부자가 좀 많잖아요. 일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키워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애한테 후원.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쨌든 내 친구들을 도와주고는 있는 것 같아. 이런 좀 선한 마음이 생겨요. 그 기부할 곳을 골라서 한다는 게 참 아이가 좋네.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게 초록 어린이 재단 같은 경우에 땡스 레터가 연말마다 와요. 그 카드에 딱 아이 이름 찍혀서 회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요. 그냥 쫓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책 보시고 진짜 그대로 쫓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중고등학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도 있고 돈 쓸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보다 어린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도 가능해요. 이런 용돈교.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완전 베이비들은요. 일단은 용돈 개념은 없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 몫으로 특히 아이들 7살 이하는 요즘에 육아수당이랑 아동수당을 나라에서 줘요. 아, 그래요? 그걸 엄마들이 제발 쓰시지 말고요. 지금 아이한테 쓰시지 말고요. 성장했었을 때 아이한테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이의 계좌에다가 엄마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정부에서 받으면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애플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대신 일단은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걸 시키시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 말고 아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일들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엄마의 빨래를 개어준다든지 현관을 정리해준다든지 뭐 식탁에 수저를 놔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가고 나면 일단 폭풍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야. 칭찬을 막 해주시고 나면 아이가 일단 더 으쓱으쓱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럼 또 해요.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다가 베네핏을 주는 거죠. 아까처럼 투명한 톤에다가 100원, 200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근데 그것 또한 리스트업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뭐든지 항상 딱 이렇게 툴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뭐 현관에 가서 신발 하나 정리하면 네. 현관에 신발 하는 거 글씨는 모르지만 네. 그게 어느 칸에 있는지는 알잖아요. 네. 우물 형태를 하나 1 이렇게 동그라미 뭐 쓰는 거지 달력에다가. 아, 뭐 쌓여가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포도와 이렇게 스티커 붙이잖아요. 네.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 네. 똑같이. 네. 아.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엄마가 네. 여기 통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뭐 많이 차여 있으면 이거를 계좌에다 다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을 모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 이제 애들이 이제 큰 돈을 만지는 게 세뱃돈 네. 이거잖아요. 저 때는 그냥 엄마가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세뱃돈 같은 건? 그 세뱃돈을 저는 이제 엑스트라 네. 머니라고 불러요. 제 네. 책에도 좀 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아이들이 용돈에서 20%는 다 투자를 하잖아요. 증권사에.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증권사에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는 아까 용돈의 20% 네. 하나는 엑스트라 머니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엑스트라 머니에는 세뱃돈, 네. 조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네. 뭐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돈이에요. 네. 그럼 이 돈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100%를 무조건 받자마자 원천 징수를 제가 해요. 그 자리에서. 원천 징수? 그럼 우리 아이들은 원천 징수라는 단어를 알아요. 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알겠죠. 느낌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쁨이 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10%를 무조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줘요. 예. 그리고 90% 예. 해당되는 돈을 예. 자녀의 계좌에 넣어줘요. 엄마가 삥땅 친 게 아니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게 해주는 예.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네. 같이 사시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연진아 할아버지가 몰래 돈 줄게 엄마 대기하지 마 네. 짠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시는데 걸리시면 안 되니까 네. 네. 오, 그래서 네. 그 엑스트라 머니를 이렇게 제가 한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매년 100만 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녀들한테 야, 이걸 이렇게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엄마가 100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또 맞춰줄게. 네. 그 엄마 돈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건 그렇죠, 고맙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년을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 엄마가 10% 이자 무조건 맞춰줄게 수익률. 네. 10년에 10%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작가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애플만 해도 될 텐데. 네, 그래서 그거 엄마가 무조건 개런티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때쯤에 천 얼마가 생긴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마다 네.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 또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10% 현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자유롭게 쓰는 건가요? 네. 그건 돈 터치. 그럼 애들이 보통 어디다 써요, 그 10%는? 뭐,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은 뭐, 화장품 하는 데 쓰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려고 이제 네. 수박, 맨날 이디어나 메가 갔다가. 네, 성인하고 똑같네. 네, 성인 똑같아요. 네. 남자아이들은 제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게임 뭐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아, 요즘에 뭐, 워낙 그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학벌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교육비 모아가지고 차라리 아이한테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포크레인 사주기 낫다. 아, 뭐 이런 얘기도 네, 차라리 그게 기술적으로 하니까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밸런스 게임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데 이제 돈 공부를 이제 안 시키고 자연적으로 이제 서울대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쏟아붓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이제 엄마들 보고 네. 그게 이제 1번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는 서울대 안 가도 괜찮다. 그 교육을 그냥 말씀하신 뭐 주식이나 돈 공부 시켜서 써가지고 네. 그 아이에게 1억을 만들어주는 거. 어떤 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요? 네, 이제 네. 자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우리 아이가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탤런트가 재능이야. 있는 애들이 그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뭐 어떻게든 뭐 서울대 갔다 하더라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이가 뭐 그런 재능,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네.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네. 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유대인들의 바르미츠바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네. 바르미츠바라고 네. 해서 네. 유대인들은 만 12세. 남자애들은 13세가 되면 네. 성인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시계랑 성경책이랑 돈, 종잣돈을 주는데 아, 그게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그 돈을 엄마가 자녀랑 함께 자녀 계좌에서 운용을 해서 20살이 되면 네.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가 대학을 갈 거면 가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장사를 해도 되고. 응, 창업해도 되고, 아직 모르겠으면 세계여행 가면 되죠. 네네네. 갔다 와서 다시 학업에 생각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잘 되겠어요, 처음부터?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뭐, 2, 3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래봤자 몇 살이에요? 23. 그렇죠, 20대. 네. 네, 아직 남은 돈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해요? 창업을 또 해요. 만약에 또 2, 3년 후에 또 실패했다고 네. 쳐요. 네. 근데 26이에요. 20대. 20대죠. 예. 애들 뭐 대학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볼 때잖아요. 그쵸, 공부할 그쵸. 때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한 3번, 2, 3번을 한다라고 한들 그 아이가 실패한 삶을 산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 많은 안에서는 엄청난 학습이 됐었을 테고, 뭔가에 자기만의 깨달음이 있을 테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정말로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애플이고, 구글이고. 아니, 그쵸. 그쵸. 네, 저는 그거를 꿈꾸는 거거든요, 실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바르미츠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으면 어때요? 엄마가 만들어주면 되지. 만들면 되죠, 애가 12살 지나면 어때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렇죠, 하면 되지. 맞아요. 네, 맞아요. 조금만 생각을 깨면, 방법만 조금만 아시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용돈 관리 시스템을 이제 하시고 나서 뭔가 이제 엄마로서 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좀 느끼신 게 있으세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네. 일단은 제가 그 아까 대부림지의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책을 네.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책의 제6장에 예산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예산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네, 네. 무섭죠? 네, 네. 예산을 계획하지 않는 건 네. 실패를 계획하는 네.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딱 타이틀 하나 읽었을 뿐인데 네. 이게 뭐지? 네.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된 그 챕터를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운 사람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든 네.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네. 거기에 수긍하기보다는 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네. 살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아, 예산을 세우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게 용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한 단 용돈을 받아서 네. 일단은 이 한 달 이내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네. 동나지 않고 동나지 않고 네. 잘 나눠서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애들이 계획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죠. 저희 큰딸이 네. 처음으로 체크카드에 네. 5만 원을 받던 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네. 윤진아 이거 너 한 달 이내에 5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남겨놓고 남겨놔야 되는 거야. 네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네. 나 금쇼맘 딸이야. 네네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3주 후에 네. 다 떨어진 거지.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뭐 동생 가르쳐야겠죠. 아르바이트. 네. 제일 극하다는 동생 가르치기 네. 아르바이트가 아, 그래서 네. 제일 이제 돈이 좋으니까 네. 페이가 좋으니까 그걸 열심히 네.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마 이게 있잖아 문자가 올 때마다 인생이 완전 쫄깃쫄깃. 나 어떡하지 3주 남았는데 네, 이 돈밖에 네. 없으면 오니기리 가서 네, 삼각김밥을 네.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네. 하면서 자기가 어느덧 이제 4주를 나누어서 학원 가는 날짜 카운트해서 네. 이때는 정말로 스타벅스가 아니라 컴포즈인가 1500원짜리 네. 커피 먹으면서 네. 해야겠다 이걸 짜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더니 네. 애가 이제 시험 기간이 왔잖아요. 시험 기간이 이제 발표가 한 달 반쯤 발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달력 큰 거에다가 과목을 다 적더니 네. 역산을 해서 네. 이때 국어, 네. 사회 이렇게 네. 다시 한번 국어 이렇게 짜더라고요. 네. 네. 큰 그림을 이제 보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더니 엄마 캘린더나 사주세요. 그래서 사줬더니 네. 그 수첩에다가 다시 하루씩 쪼개가지고 학원 갔다 와서 국어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 네. 했어 안 했어 하이라이트 그리고 매일 잘 때 피드백 나는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거 그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동생이 네. 화이트보드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나의 네. 꿈은 뭐 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나니까 그 둘째도 다이어리 사달라고 사줬더니 거기다가 매일매일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슬리피 바인더라든지 구공인 플래너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 짜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짜면 내가 배고프다는 거를 손수 느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거를 좀 습관이 잡힌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할 일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예산은 늘 한정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당장 중요하고 급한 걸 캐치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를. 그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네, 실은. 어렵죠. 우리가 급한 것만 늘 하다 보면 그쵸, 중요한 거 놓치는데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인 나는? 나도 해야죠. 그쵸, 해야죠. 애들한테만 하라고 그러고 저는 안 하면 티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짜기,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세우기, 계획 짜기, 그러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잠깐 소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소비를 유예시키고 그랬더니 나중에 더 큰 값으로 투자가 보답을 해주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니까 엄마랑 대화도 많아지고. 그쵸. 그래서 큰딸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사춘기를 굉장히 잘 넘겼던 게 그러니까 사춘기의 어려움은 엄마랑 자녀랑 대화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재가 돈 되는 투자잖아요. 자기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엄마랑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돈도 모아준대잖아.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조금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춘기 가진 부모님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 큰딸이 지금 고3이라고 했잖아요. 제 책에 보면 저희 딸의 꿈이 두 개가 나와요. 약사도 있고 화학연구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꿈이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자기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바뀌는 걸 보면 근데 지금은 학원 일타 강사예요. 그게 왜 생겼냐면 아까 홈 아르바이트로 가장 힘든 동생 가르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동생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러고 있는 애를 막 가르치다가 애가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 되네? 얘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과에 그 가게 반에 자기한테 물어보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애들이 너 진짜 잘 가르친다. 야, 너뿐에 성적 올랐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가르치는 거 잘하나 봐. 근데 학교 선생님은 되기가 싫고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일타 강사 하고 싶어 와서 꿈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뭐 돈 많이 벌자 뭐 아이를 부자로 이런 게 아닌데 진짜 아니에요. 이게 돈이랑 공통된 관심사로 가족이 화합해지고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경영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식 투자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네. 일단은 뭐 용돈 20%는 이거는 이제 고정적인 돈이잖아요. 우리 아이 체크카드에서 증권사 계좌로 2만 원이 매달 연초에 1일 날 자동차가 돼요. 그 엄마 계좌에서 8만 원을 넣어줘요. 그럼 10만 원이 메꿔졌죠. 이 10만 원은 뭐 펀드 있죠. 펀드, 피델리티, 뭐 땡땡땡 펀드 이런 걸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그냥 꾸준히 사주는 거예요. 그 값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혹 이런 분들 있으세요. 펀드는 ETF나 주식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이거를 막 볼 수, 보고 사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막 올랐어. 그럼 살 수 있나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럼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가장 좋은 건 자동이체. 적금처럼 따박따박 10만 원째 사주세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수익은 굉장히 좋아요. 100% 넘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트라 머니는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때마다 모여있는 거를 보고 그 당시에 아이랑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요즘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하고 원하는 걸로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여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알고 있어요. 저희 딸들은 복리의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거위가 지금 현재는 너무 쬐끄만잖아요. 이 거위를 크게 키워서 자기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생 파이어족도 안 아프다. 알죠. 금쇼막 딸인데. 그래서 파이어족이 35
6살이 네.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황금알을 낳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황금, 그러니까 거위 사육사라고 칭해요. 야, 근데 네. 돈이 없죠. 네. 투자해봤자 10만원, 그 다음에 엑스트라 머니 해봤자 1년에 100인데 그쵸, 언제 그쵸. 키울 거야. 그쵸. 그러더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배당 소득이죠. 그걸 알게 되고 나서 큰 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엄마는 어차피 나한테 학원비를 대줄 거였지. 네. 어. 그럼 내 과학 과목을 안 다닐게. 얼마야? 네. 45만원. 네. 그럼 50만원을 네. 내 황금알 낳는 거위 계좌에 넣어주세요. 어... 내가 무료 인강을 들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되려면 성적 유지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돼야 되죠. 네. 돼야 되죠. 근데 요즘 이제 딜이 들어오는 거죠. 엄마, 네.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뭐, 한 달만 과외시키시면 안 될까요? 네. 내가 순간 속았다 싶긴 하지만, 이게, 근데 귀엽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큰 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시작한 지 2년 다 돼가요. 많이 그래서 걔는 36살부터 매달 100만 원,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이라고 하는 배당소득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야. 그래서 그렇게 자녀 이름으로 세 개의 계좌가 하나씩 있고, 세 개씩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제가 해주는 거, 교육자금 모아주는 거, 이렇게. 근데 그 이제 단어를, 금융 쇼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쵸? 왜 네. 금융 쇼핑 안 쓰셨어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이 네. 제목에 나왔을 때 여자와 남자의 반응이 되게 갈렸어요, 실은.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네, 네. 금융, 경제 하면 일단은 느낌이 어떠세요, 작가님? 금융, 경제 하면은 뭔가 뭐 알아야 될 거고 중요하고. 그렇죠. 네. 알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하지만 네. 쉽지 않고. 네, 그렇죠. 넘보기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약간 무거운 느낌, 네.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작가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이제 네. 그렇지만 네. 일반적인 사람은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쇼핑하면 어때요? 특히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신나는 일, 네. 그렇죠. 즐거운 일, 아싸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남자들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네. 쇼핑을 대답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쇼핑은 네. 대부분 우리가 소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쇼핑. 돈을 벌어다 주는 쇼핑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좋죠. 네. 그게 금융 쇼핑이에요. 그래서 금융 쇼핑이 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도 뭐예요? 네. 어라? 이 와이프가 쇼핑을 한다고 했는데 소비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쇼핑을 네. 하고 있네. 네, 네. 그리고 자녀랑 같이 하니까 자녀가 꿈을 또 만들어주고 있네. 그럼 온 가족이 다 좋아하는 쇼핑인데 어때요? 신나고 즐겁죠. 그쵸.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네. 실제로 저랑 같이 금융 쇼핑을 하는 커뮤니티에 400분 넘게 계신데 네,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어머니들은 네. 원래 자기는 홈쇼핑을 좋아했었대요. 택배가 이렇게 막 쌓여있는데 네, 이제는 홈쇼핑을 하나도 안 하고 다 금융 쇼핑. 밤마다 미국 주식 하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야. 그래서 막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네. 막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작가님은 아직 자녀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네, 네. 이렇게 자녀한테 인풋이 들어가는 순간 엄마들은 네, 네. 저 아웃풋이 언제 나올까? 막 초조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괜히 뭐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네. 차라리 그냥 학원을 하나 더 보낼 걸 그렇지 그쵸, 않을까? 그쵸.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네. 이걸 그냥 꾸준히 하셔라. 네. 애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네. 엄마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냥 얘기하세요. 엄마가 네 계좌 내가 샀다? 네. 이만큼 됐다? 네. 샀다? 네. 됐다. 조급해 하시지 말고 초조해 하시지 말고 네. 시간을 주시면 아이들은 1년 지나 2년쯤 되면 꿈틀꿈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해요. 빨리 오는 애도 있고요. 네. 더디게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은 언제 확신했어요?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거. 처음에는 뭐 좀 말씀한 대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제대로 맞나? 네. 했는데, 역시 잘했다. 이런 걸 언제 확신했어요? 1년 반쯤 지났어요. 1년 반쯤 지났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막내딸이 네. 갑자기 이제 배가 맨날 잘 때마다 봐봐, 연수야. 나이키가 이렇게 올랐잖아. 네, 걔는 네.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나이키랑 룰루레몬을 사줬거든요. 네, 처음에 네. 레깅스가 너무 비싸니까 일단 사보자 하고 사준 네.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엄마 금이랑 은은 네.
회사도 아닌데 네. 왜 올라? 오, 야.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 놀랬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지? 야, 대단하다. 그쵸? 진짜. 네. 그때 근데 순간 어, 대답은 내려줄게. 공부 좀 하고. 네, 눈높이에서 맞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야. 근데 어쨌든 애들이 그거를 1년 반 동안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그쵸,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단지 이걸 안 했었던 것 뿐이었겠죠. 야, 놀랍다, 근데 진짜. 놀랍죠. 네. 네. 아이피 오르면 뭐 잘 팔리면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금은 네. 왜 오를까? 금은 왜 오를까? 오는 왜 오르지? 엄마 이게 왜 올라? 야. 그럼 이제 그 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원래 이제 뭐 네. 엄마들한테도 제가 여쭤봐요. 강의할 때마다 네.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네. 물어보시면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네. 부동산, 네. 뭐 많은 자산 네. 이런 건 있으면 좋지, 그렇죠? 네. 아니면 명석한 두뇌,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연애 뺨치는 외모 네. 이런 거 아니면 뭐 끼 네. 이런 게 있다는 뭐. 어렵게 됐다. 어렵게 네.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금융 지식을 좀 많이 남겨주고 싶다라고도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엄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저희 명언이 나와요. 자. 저희는 물고기 잡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난 우리 엄마, 네. 작가님도 작가님 네. 부모님도 배웠겠죠. 네. 대부분은 그쵸. 요즘에 이제 정보가 많기는 네. 하지만 네. 근데 저희 엄마 시대에 물고기는 어디서 잡았어요? 은행 가서 잡았죠. 네. 근데 지금 은행 가면 물고기 거기 없죠. 그럼 우리는 또 하나 뭘 가르쳐줘야 돼요?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를 네.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네. 괜찮죠? 네. 물고기 잡아주는 거 아니고 네. 잡는 법 알려주는데 네. 어, 이 물고기가 이 시대에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경제의 흐름을 읽는 거잖아요. 네. 돈을 모아야 되려면 돈을 모으려면 돈이 가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는 게임 안에 가 있잖아요. 메타버스. 네. 그렇죠? 네. 현실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깨어 있으려면 주식을 한두라도 사보시면 네.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진짜 로블록스 한번 한 주 사주시고 메타버스 한 주 사주셔보면 메타라는 걸 하나 사주시면 어때요? 내 돈이 거기 들어가 있고 내 아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야, 메타버스가 뭐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엄마가 깨어있게 되는 거고 자녀를 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엄마들한테 내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저는 항상 던져보거든요. 그러면 많은 자산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녀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혼자 자립적으로 잘 독립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돈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현명하게 돈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자기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빨리 그 금융 쇼핑하는 법 돈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아 금융 쇼핑하면은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자녀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네. 만들어준다라는 거. 네. 두 번째, 그러면서 미래를 꿈꾼다는 거. 네. 세 번째, 현명한 돈 관리를 하는 습관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거. 전 이 네. 습관이 너무 좋아요. 습관은 그쵸,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 내 자녀한테 훌륭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최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저희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네.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잘 굴리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모아야 되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 각자 다 다르시겠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로 갈 건지에 좀 목적지를 정해놓고 돈을 보낼 곳을 좀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짜고 모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항상 자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엄마가 절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녀한테 투기하라고는 못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 자녀랑 함께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덧 행복하게 인생을 완성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보시면서 그래 나 부자 되고 싶고 자녀랑 경제교육 하고 싶은데 알겠어 어떻게 하라고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저희 두 딸이랑 같이 겪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대화식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이 책은 엄마가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랑 한 장 한 장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하시면 따라하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본 것처럼 반드시 큰 효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